전문가의 시선도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전 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일단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네,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기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닥이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자, 5월 31일 날 종가에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.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다수의 시총상위 종목들에게 좋은 매수세가 좀 붙어줬는데 그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지수 MSCI 리밸런싱에 따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프로그램 쪽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는 지지부진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. 뭐 좋지 않다, 뭐 악재다, 급락이다 이러한 표현보다는 조금 처지는 그러한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서 오전장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두 가지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신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산업 혹은 과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 실적이 조금 빠르게 회복이 되는 이쪽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. 일단은 흑자전환이 되는 기업들 다수가 지금 로봇 산업 기업들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대표적으로 보면 휴림 로봇, 에브리봇, 로보티즈, 로봇사 이러한 기업들이 지난 월요일 시간에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여기에 신정부 정책에서 밀어주는 뭐 재생에너지, 신재생에너지,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오늘도 여전히 좋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쪽도 굉장히 이제 눈여겨볼 만큼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MSCI 관련해서 패시브 자금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좀 밀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. 어찌됐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? 일단 수급의 개선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. 지금 원달러 환율이 조정이 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서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먼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환율도 하향 안정화가 되게 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붙어주면서 우리나라 시장, 뭐 반도체 IT뿐만이 아니라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들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원달러 환율을 꼭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기대할 수 없다면 저는 개별 종목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요새 이제 밥 먹고 돌아다니다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덥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. 이럴 때일수록 뭐 여름 계절주 그리고 또 뭐 여름이 지금 이렇게 더울 거라면 최악의 전력난을 고려해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신정부에서 밀어주는 재생에너지 쪽이 저는 더 탄력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전, 풍력, 태양광 이쪽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꾸려보시는 것도 대신에 뭐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시세를 고려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